울산, 우리 울산 체육의 미래를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한창 훈련 중이거든요. 이 가을 하늘 공활한데 가을 하늘은 높고 체력들은 굉장히 좋고 일 활기찬 열정적인 함성 소리. 으아! 가자. 가자! 가자! 오른쪽 계속 투표합니다. 그대로 슈팅! 이라희가 먼 곳에서 슈팅! 오! 들어갑니다! 모습이 성인들 못지않아요. 네, 저희가 울산 유일의 초등학교 엘리트 팀입니다. 빠밤. 네, 맞습니다.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저희 축구부는 3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고 좋은 장점은 빠밤. 어, 빨리 너희들 하고 싶은 거야. 나 신경 쓰지 마, 얘들아. 얘들아, 나 신경 쓰지 마.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4학년 때부터 했어요. 왜요? 처음에 볼 때는 조금 남자들이만 하는 운동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어떤 재미가 있어요? 이제 딱 넣어가가지고 애들이 막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것도 있고 슈팅 넣었을 때도 좋고 이렇게 해서 그때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미래의 나에게 한마디 하세요. 규리야, 미래에는 축구를 못할 수도 있지만 한 번씩 축구하면서 잘 놀았으면 좋겠어. 화이팅! 서부 초등학교의 축구부는 생긴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중간에 조금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어서 조금 중간에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러고 나서 몇 년 전에 다시 재창단을 했는데 이제 그때는 코로나 기간 때문에 거의 활성화되지 못했다가 지금 거의 조금 새로 일어서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일단은 부장 선생님께서 이런 축구 이런 아이들 활동하는 거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선수 선발이나 이런 것들도 감독님 다른 데 가서라도 선수 이렇게 발굴하는 것도 그 기회가 되면 가서 아이들 선수 발굴하는 것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다 있었던 것 같고 또 최근에는 대회에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뭐 대회가 있다고 하면 나가라고 해 주시니까 뭐 그런 덕분에 뭐 점수 차이 크게 많이 나게 지기도 했지만 지난 대회에서는 또 저희 1승도 하고 그런 결과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를 매일 연습을 해도 정말 저희가 전술 한 거에 뭐 3분의 1, 10분의 1도 안 나오지만 그래도 저는 그 한 골 때문에 매일 아이들을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야? 학부모입니다. 아, 학부모니까 왜 도망가십니까? 오늘 어떻게 해서 나오시게 된 거예요? 웬만하면 제가 시간 될 때는 같이 참석해서 보고 하려고 해요. 대회 때도 가고 훈련할 때도 오고. 네.
근데 자녀가 운동을 한다면 부모님들이 더 바쁘시잖아요. 맞아요. 바빠요. 많이 바빠요. 직장 생활하고 아이 픽업해서 훈련하는 거 보고 또 집에 오면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축구를 하는 걸 굉장히 또 즐거워하시니까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아이가 원하니까 기회를 줘야죠. 뭐 부모님들이 아이가 운동한다고 하면 일단은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성공을 못할 거라는 전제하에 갈고 이제 시작을 안 하려고 하시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이가 좋아하고 원하니까 해봐라.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시키려고 해요. 운동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우리 집에서의 아이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잖아요. 달라요. 달라요. 많이 달라요. 집에서는 뭐 어리광 부리고 뭐 떼쓰는 아이라면 나와서는 성실하고 네, 진지하죠. 그래서 응원하게 되고 지원을 잘 많이 해주려고 해요. 대회 나가서 좀 많이 이겼으면 좋겠어. 국가대표가 돼서 서부초 많이 알리겠습니다. 화이팅! 최고의 축구선수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근데 사실 서부초등학교가 없다면 초등부 여자팀의 울산이라는 이름을 보기가 힘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전국 소년체전에 울산 대표로 초등부 여자 축구 대표로 나가고 있으며 그리고 뭐 지금은 현재는 좀 어렵겠지만 향후 그래도 울산의 이름을 한번 빛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우리는